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감자는 2023 미술대학 입시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우성고등학교 함창수입니다. 네, 강의 순서는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미술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미술대학 수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미술대학 실기 전형 그리고 주요 대학의 입시 전형의 변화 그리고 4년제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미대 입시 Q&A 그리고 미술대학 지원 전략에 대한 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다, 미대를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립학교에서 2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대 입시하면 학원에 가서 실기를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실기 전형의 확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등 굉장히 중요한 대학교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관리와 공교육에서 학교 안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기부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탓에 또 코로나 탓에 여러 가지로 활동들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세틱에서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기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기는 완성도와 표현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완성도와 표현력은 기본이고 생각을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논리적 공간 해석, 그리고 창의적 주제 해석,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요 대학에서는 단계별 전형으로 내신을 먼저 선발하고 그 이후에 실기를 보는 전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술을 하는 학생일지라도 실기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그만큼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을 갖고 학교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대학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수시와 정시에서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수시는 6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시는 가나 다군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시는 비실기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실기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서류 전형, 요즘에 새로 도입된 학교장 추천 전형도 서류 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기는 학생부 교과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실기를 보는 곳이 있고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장 실적을 가지고 가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주로 수능 위주의 전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능 100%로 비실기로 뽑는 것도 있고요. 수능 성적과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뽑는 것도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처럼. 또 실기는 보통 거의 80% 정도가 수능 플러스 실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간혹가다 몇 개 대학에서 실기 100%를 뽑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능과 실기와 면접까지 같이 보는 국민대와 같은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비실기 전형들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비실기 전형을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실기 위주로 뽑는 학교들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어떻게 내가 뚫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실기 경쟁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과 실기, 수능 플러스 실기 위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해주고 실기력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지원단에서 같이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전체 미술대학교에서는 수시 64.6%, 정시 35.4% 정도의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 조금 수시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시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수시를 꼭 거쳐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쪽에서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이 수도권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울 지역에서는 비실기 전형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기 전형보다 비실기 전형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보는 50.4%의 비중은 전체 단위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전형입니다. 경기도는 바로 아래 경기도를 보시게 되면 34.7%로 서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방 쪽에 내려가게 되면 비실기 전형으로 뽑는 전형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만약에 비실기 전형을 포기하고 실기로만 서울 쪽에 가려고 한다면 절반 정도의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실기 전형, 수능 플러스 실기를 뽑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대학을 정해주고 실기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로 미술대학 수시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기 중심 전형. 이 실기 중심 전형도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1차로 내신을 선발한 이후에 2차로 실기를 보는 전형이 있고요. 실기 위주로 해서 보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 중심, 그 다음에 실적 중심, 그 다음에 실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플러스 면접을 통해서 혹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들이 뽑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신 성적만 반영하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 등을 대학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미술대학 전형에서 비교과 전형, 비실기 전형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홍익대학교가 벌써 시작한 지 10년 정도 지났고요.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서를 본 전형, 그리고 면접까지 보는 전형, 그리고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덕여대처럼 미술활동 보고서를 보는 전형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학생부와 면접만 보는 전형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정시에서도 미술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뽑는 홍익대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홍익대학교 경쟁률이라든지 혹은 평균적인 내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 중에서 지금 좀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홍익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성적에 대한 것을 발표하기 전 시점입니다. 아마도 작년 기준으로 6월 15일 정도에 평균 내신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나오는 곳 다음에는 아마도 성적이 발표가 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1년도 입시까지는 3단계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즉 1단계에서 내신 6배수, 2단계에서 서류 3배수, 3단계에서 면접으로 뽑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익대학교에 가려고 한다면 내신 점수가 2.0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많이 높지 않습니다. 6배수 뽑는데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 6.1대 0이다 보니까 거의 그 내신에 받는 친구들만 지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학년 22년도 입시생부터는 이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1단계에서 내신 20%, 서류 80%로 3배수로 뽑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신 평균이 재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표 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과연 홍익대학교 내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매우 궁금하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수험생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시고 내가 준비한 내신이 과연 홍익대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내신인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20%에 서류가 80%가 되었기 때문에 서류가 잘 준비된 친구들이라면 홍익대학교에 도전해보는 것도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홍익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종합전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양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미적 체험의 범위를 넓히고 자신의 미술에 대한 적성과 열정, 소질 등을 나타내어 재학고등학교 선생님께 평가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물 등을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등을 말이나 글로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무려 10년 전쯤에 홍익대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홍익대학교에서 안내 자료로 배포한 것들 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홍익대학교 입학수련관을 만났었는데요. 저희 지원팀에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여전히 홍익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계속 이 자료를 강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들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교육 학원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했는지 정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1학년, 2학년 때 한 활동들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이 한 활동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예전에는 자료들을 사진을 찍고 어딘가에 글을 적어놓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SNS가 굉장히 많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SNS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그 활동을 했을 때 느낀 소감 같은 것들을 짧게나마 올려둘 수 있다면 나중에 고3이 되어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할 때 아 맞아 내가 그때 이런 활동을 했구나, 내가 이 활동한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느꼈었구나 라고 그 자료들을 찾아내서 그때의 느낌을 살려서 깊이 있는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활동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등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면접이고요. 글로 표현하는 것은 미술활동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만 잘 그린다라고 해서 홍익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깊이 있는 글,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하기 위해서 평상시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뭔가 표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말과 글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습관을 드린다면 준비된 홍익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교과활동에 5개 정도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술 관련 교과활동에서 미술창작, 미술감상가 비평 등등 미술만 적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바뀌어서 미술과 관련된 모든 교과활동을 적을 수 있습니다. 즉, 국어에서 내가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국어 교과도 적을 수가 있고요.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내가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에 대해 적을 수가 있고요.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을 600자 이내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보통 이것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600자 중에서 450자, 500자 정도를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은 어떤 것이고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600자 중에서 한 1500자에서 200자 정도, 한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정도만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나머지 400자 정도는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 성장한 점, 반성한 점 등등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야지만 깊이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고등학교나 혹은 미술중점학교에 비해서 미술활동이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홍익대학교 입학수련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불만을 터뜨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절대로 불리하다.
미술 활동 보고서를 적기에 활동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익대학교에서는 아예 예고생들과 미술 중점 학생들을 뽑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반문을 드렸더니 입학사정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 있는 보고서를 써주신다면 저희는 뽑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교과활동을 10개 적게 적는 때가 있었는데요. 10개 적게 되었을 때 저희 학생이 5개밖에 못 적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은행에서. 아, 그래서 그건 말이 맞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자 중에서 한 400자 이상을 본인의 이야기, 본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 본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고 반성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적을 수 있다면 좋은 미술활동 보고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과활동도 5개를 적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의 성적이 나오는 교과활동 이외에 나머지 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혹은 본인이 책을 읽었거나 전시회를 갔다 왔거나 한 것들 모두 여기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교육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적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가능하면 생기부 기반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인정한 활동들 중에서 내가 비교과 활동으로 활동한 내용들을 아까 마찬가지로 활동 내용 100자 그리고 자기평가 얘기가 300자 인으로 적어주신다면 굉장히 훌륭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미술활동 창작 보고서인데요. 이것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서 양식 중에서 대표 이미지를 넣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거 포트폴리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그려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옆에 써져 있는 것처럼 보고 입시 이후 취득한 서류에서 전시회 및 대회 참여, 수상 실적, 체험, 봉사활동 등 여러가지 재능과 성취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활동들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여기에다가 작품 같은 것들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8개까지 활동한 내용들을 이미지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요. 고려대학교에도 한번 멋진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활동보고서 양식을 이렇게 내와 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기 위주로 하다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이 활동보고서와 그 다음에 생기부에서 그 학생의 개인 조형 능력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술활동보고서 에도 어떻게 본인이 조형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생기부에도 선생님께 요청을 하셔서 나는 어떤 조형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홍익대학교 면접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홍익대학교 면접은요 24분간 진행이 됩니다. 24분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즉 24분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가 그림을 그리는 거냐 안 그리는 거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24분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생각할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여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24분이고요. 10분간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면접을 통해서는 말하기, 즉 스통,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면접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면접을 준비한 친구들은 미술실에 있는 여러 가지 미술 고등학교 교과서들을 살펴보시고 그 안에 도판들을 보면서 그 도판과 그림과 함께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홍익대학교 입학사 자료실에 5개 년간 면접자료 공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살펴보신다면 이런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것들이 면접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년도 홍익대학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세 작품을 비교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본인의 소양, 본인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22년도에도 1번 문제는 똑같습니다. 작품을 주고 거기에 대한
개인의 설명을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문이나 그림을 주고 자유롭게 설명하시오라는 것은 수험생의 소양과 감수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홍익대학교로 첫 번째 문제는 설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세요입니다. 아래에 제시한 작품을 참고하여 본인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즉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22년도에도 자신을 반영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24문 안에 표현된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문이나 그림을 주고 자유롭게 그리고 설명하시오라는 것은 수험생의 생각, 수험생의 창의성을 평가하겠다고 홍익대학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세 번째 세종대 문제입니다. 세종대에서는 아예 이렇게 글만 보여줍니다. 출제 근거도 국어, 생활과 윤리, 미술입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술대학 기술기 전형, 교과유예 전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유예 전형은 주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좋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일부 대학에서는 최저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좋다면 저쪽 대학교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술대학 기술기 전형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성적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성실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등급대 정도까지는 되어야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교과전형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3등급대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와 또 수능 최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과 세특입니다. 교과 세특을 통해서 학생의 전공적인 적합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서 내가 어떻게 그쪽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교과 세특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평상시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학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과에서 배운 것들을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연계해서 확장하고 심화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비교과 활동에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이 심지어 생기부에서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 독서 활동을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적 호기심, 그 사람의 소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자신의 전공 관련된 독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요즘에 추천서가 사라지는 쪽이기 때문에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본인의 진로와 꿈을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과목의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생기부를 잘 만들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미술 교과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자,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인데요. 사실 특기자 전형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실기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약간 온라인으로 열렸었고요. 재작년에는 거의 열리지 않았고요. 올해는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대회들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검색해본 결과 5개 대학, 국민대, 삼육대, 한세대, 목포대, 성균관대 이 대학교에서만 실적을 반영해서 뽑는 전형들을 뽑고 있는데 아마도 2년 뒤, 3년 뒤에는 다시 예년처럼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회복을 한다고 해서 많은 대학에서 뽑고 있진 않지만 이제 실기대회가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수상실적을 제가 잘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수상실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실기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1학년이고 저는 아직 2학년인데 아직 저는 실기 완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실기 완성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기 때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3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이제야 겨우 실기가 완성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막상 실기대에 나가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주제를 받아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완성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년 때도 실기대에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고요. 또한 1학년, 2학년 때 나가서 너무 패턴화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담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상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상 실적을 반영하는 특기자 전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수시 실기 전형 중에서 단계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은 내신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으로 몇 배수 정도를 끊어내고 그 합격한 친구들 대상으로 실기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보통 실기 위주로 하는 전형들은 30대 1, 70대 1, 80대 1, 심지어 100대 1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 내신 먼저 단계별로 내신으로 끊어내는 경우에는 많아야 20대 1입니다. 혹은 심지어 5배수, 3배수로 끊었기 때문에 3대 1, 5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해놓는다면 요 배수 안에 들어가서 적은 경쟁률로 실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신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내신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이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20배수, 서울과기대 10배수, 서울시립대 10배수 이렇게 배수별로 뽑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신 관리가 잘 되어서 이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배수만큼의 인원끼리만 실기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실기 위주의 전형입니다. 내신 30에 실기 70 정도로 하는 곳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에 건국대나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100%로 뽑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내신 30%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실기 위주로 뽑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실기 위주의 전형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높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0대 1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30대 1 이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력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뽑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본인의 실기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마음에 실기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에 올인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전형에서 선택되지 못하고 정시까지 가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기 위주의 전형에 올인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 50대 1, 70대 1, 60대 1, 90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내가 이것을 뚫어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뒤쪽에 보시면 정시 실기 전형이 나와 있는데요. 정시 실기 전형은 거의 대부분 10대 1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는 일단 실기 위주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내가 학원을 한 2년 정도 다녔어. 난 실기를 괜찮은 것 같아. 나 학원 실기하면 거의 A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재수를 해서 실기를 1년 더 하는 친구들은 모두 실기 전형에 한 번씩은 다 집어넣겠죠. 그것도 인서울에 있는 중요 대학에서 집어넣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무시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정시로 가게 되면 10대 1 이하로 거의 다 맞춰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시에 가게 되면 수능 성적으로 대학교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뚝 떨어져서 10대 이하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너무 실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성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기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모 대학교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3명을 뽑았는데요. 경쟁률이 51.62 대 1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A, B, C, D, E, F를 나눌 때 A, 즉 A를 맞는 친구들은 3배수를 뽑습니다. 즉 13명의 3배수 39명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B는 6배수로 78명, C는 9배수로 117명 뭐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13명만 뽑는데 과연 B나 C를 맞은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A를 맞은 친구가 39명이나 되기 때문에 A에 맞은 친구들 중에서 뽑힐 확률이 거의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A는 맞아야 되고요. A를 넘어서 A플러스를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실기력이 매우 우수한 친구들만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술대학 실기전형의 준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시는 내신관리가 중요합니다. 내신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단계별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비교과 영역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내신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학생부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전형에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을 3등급대 정도 이내로 만들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기력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A플러스를 맞아야지만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다. 너무 치열한 경쟁률이기 때문에 A플러스를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기력은 완성된 표현력은 기본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실기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이 중요합니다. 수능이 지원 대학을 정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잘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와 탐구 위주로 거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 탐구 위주로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요. 실기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는 거의 10대 1 정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A권 정도는 맞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적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실기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원에서 외운 패턴화된 실기를 가지고 시험을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실기 유형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잘 다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시에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림도 공부입니다. 자신의 그림을 잘 분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공부와 똑같습니다. 학원에만 다닌다고 그림을 오래 그렸다고 실기력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짧게 다니더라도 자신의 실기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